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은 기어에 빠지다 야무진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진짜 너무 답답해서 제발 좀 바르시라고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서 오늘 급하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뭐가 괜찮냐? 이제 여름이 지나서 가을이라 괜찮다. 구름이 많이 껴서 괜찮다. 아침이라 괜찮다. 산에 오래 있지 않을 거라 괜찮다. 이미 배려서 괜찮다라고 하는데 제발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평생을 얼굴에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사람의 모습이에요. 목을 보면 장난 아니죠. 자외선은 우리 얼굴에만 쪼이는 게 아니라 우리 온갖 두피, 피부, 노출되는 모든 부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요, 또 오랫동안 트럭 운전을 한 사람의 얼굴이에요. 일명 편측 광노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이쪽 면에만 햇빛을 더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얼굴 반으로 나눴을 때 한쪽이 훨씬 더 피부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 이 사진은 쌍둥이에요. 두 사람이 쌍둥이인데 이 자외선에 노출된 양에 따라서 노화도가 정말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한쪽이 훨씬 더 나이가 더 들어 보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라고 말씀을 드려도 저희 아버지조차 오늘은 해가 없으니까 괜찮아 라고 그냥 나가시고요. 이제 뭐 가을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아, 너무 답답한 거야.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해야 된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마루님들, 특히 남자분들이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걸 굉장히 귀찮아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땀 때문에 흘러내리면 눈이 따갑다, 얼굴이 하얗게 동동 뜨는 게 싫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바르지 않으시는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자외선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외선 A, B, C. 쉽게 말해서 UVA, UVB, UVC가 있는데요. 이 C는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A와 B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UVA를 그냥 편의상 A라고 할게요. 자외선 A는 파장이 길어요. 파장이 길어서 유리창도 뚫고 들어오고 커튼도 뚫고 들어오고 우리 피부 속까지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진피층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뭐 이게 방어 기전으로 멜라닌 색소가 생성되기 때문에 기미, 잡티, 그리고 주름살, 노화의 주범이 바로 자외선 A입니다. 그럼 자외선 B는 뭐냐? 얘는 파장은 짧아요. 그래서 피부 깊숙이 침투는 안 하는데 우리 피부 표면에 일광 화상, 막 벌겋게 일어나는, 그리고 시커멓게 타는 그런 일광 화상을 주는 자외선이에요. 이 두 가지 자외선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동시에 차단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 자외선 A, 파장이 긴 자외선 A는 흐린 날에도, 안개 낀 날에도, 이른 아침에도, 늦은 오후에도 그 양이 쉽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이 광선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이 자외선 A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활 자외선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해. 말하면서도 답답해. 꼭 바르시라고요. 그래서 이 A와 B를 동시에 차단을 해야 되는데 자외선 차단제들을 보게 되면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것에 SPF와 PA가 적혀 있습니다. PA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지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PA 옆에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플러스 지수가 높을수록 자외선 A를 더 잘 차단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SPF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지수예요. 그러니까 SPF 10, SPF 20, SPF 5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커질수록 자외선을 더 많이 차단한다. 그게 아니라 자외선을 차단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SPF 1을 15분으로 가정을 했을 때 뭐 SPF 50은 뭐 8시간 이상 차단된다라고 수치상으로는 되어 있으나 이 수치는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해서 뭐 땀이 나고 혹은 뭐 수분이 생기고 비를 맞는 모든 상황을 배제한 거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웃도어 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뭐 2, 3시간마다 덧바를 필요가 있다.
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SPF와 PA지수, 등산이나 뭔가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보통 SPF 50 이상 그리고 PA++++ 이상을 권해드린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서 구입을 하시면 좋겠고요. 작년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발라보기 시작했는데 올해 초에 이제 이 달바 제품을 쓰고 이게 너무 잘 부드럽게 발리고 순하고 저한테는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4개를 한꺼번에 사가지고 엄마, 아빠 그리고 지인 나눠주고 저도 쓰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귀찮다,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뭐 비건 인증도 받았고 수분크림처럼 부드럽게 펴발려지니까 이 달바 제품 저는 이 선크림 종류, 선 자외선 차단제 종류에는 이게 크림 형태와 쿠션 형태, 찍어 바르는 형태,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틱 형태, 바르는 형태, 그리고 선스프레이도 있는데 스프레이는 뭐 프레온가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패스하고요. 이 세 가지 제품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집에서 외출할 때는 일단 이 크림 타입을 발라요. 그리고 등산 가방 안에는 이런 쿠션을 가지고 다녀요. 왜냐하면 손이 더러운데 이걸 또 얼굴에 펴바르기가 약간 좀 찝찝해서 그냥 쿠션으로 이렇게 바르고 이걸 나중에 그냥 빨면 되니까 쿠션 제품을 사용을 하고 팔다리 같은 거를 쿠션으로 바를 수는 있는데 그럼 또 손이 엄청 아파요. 엄청 두들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선스틱으로 그냥 이렇게 쭉쭉쭉 펴바르는 형태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 최고다라고 할 순 없지만 이런 종류들이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그냥 기초 로션 바르는 맨 마지막 단계 로션이다 생각하시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외선 차단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 피부에 맨 마지막에 바르는 마지막 로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피부 관리도 잘 해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한 산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에 잡티 생기면 안 없어져요. 요거 약간 신경 못 썼는데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고 이 기어에 빠지다는 아시다시피 산행하면서 필요한 정보들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러한 건강 산행 팁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코너인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